자, 신PD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제가 혼자 찍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울 때는 완전 살이 익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남자니까. 자,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현재 기온 34도. 자, 이렇게 오늘 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습니다. 자, 신PD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 됐다. 제가 혼자 찍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울 때는 완전 살이 익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남자니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출고되는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고프로에 비추고 있는데 옆모습 어떠신가요? 주행 중에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특히 앞쪽에 전면부 디자인이 날렵하고요. 그리고 후면부 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했죠.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전혀 다릅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더 끝장나죠. 자, 그리고 외부 쪽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의 주제는, 자, 요즘 불황이죠.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안 좋은데 이 불황에 왜 카니발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자, 일렬 쪽부터 한번 제가 열고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일렬 쪽은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죠. 그리고 이렇게 실내가 코튼 베이지 컬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오는 컬러와 동일합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컬러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본 차량은 이렇게 코튼 베이지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는데 네이비 컬러로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코튼 베이지에 네이비 컬러 아주 잘 어울립니다. 즉 도어 트리밍, 즉 풀 트리밍을 안 해도 나름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잘 어울리니 행여나 리무진 시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튼 베이지 순정 컬러, 그리고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도 예쁘다는 거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트원의 특징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노래방 미운사랑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는 이렇게 보조 모니터가 붙는 이유, 동승석 승차자분도 즐거운 여행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노래방 소리는 전체 차량의 스피커로, 그리고 마이크와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이 되면은 정말 차 안에서 정말 정말 흥이 납니다. 요즘에 스마트 TV를 장착하는 업체들이 있고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TV를 장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모니터를 고집을 하는 이유, 스마트 TV는 블루투스 송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카니발에 좋은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TV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가장 핫한 거 있죠. 핫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시원한 거, 냉온 커블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들어갔던 냉온 커블더가 이렇게 앞쪽에 두 개, 그리고 후석 쪽에도 두 개가 장착이 됩니다.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냉온 커블더, 물론 금액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값 대비 얼마 안 된다 해서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코튼 베이지 네이비 컬러 잘 어울립니다.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아트원 고유의 자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해준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아마도 톰 그레이 컬러인 것 같습니다. 라인 매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자,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의 네이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된 차량 살펴봤고, 중요한 건 2열이죠. 본 차량이 얼마나 가성비 있는지 한번 2열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비 컬러, 코튼 베이지 컬러와 그레이 컬러의 요트 바닥 조화, 자, 어떠신가요? 요트 바닥은 실제로 미국 누티크사의 정품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해드립니다. 청소가 너무 편초, 요즘에는 카니발 2열, 3열에 매트 까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잘 어울리네요.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 그리고 2열에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고 조수석 뒤쪽은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원의 회전 시트 요즘에 상당히 인기 있는데요. 자, 이렇게 후석 쪽에 보시면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앉아서 직접 앉아서 시연도 해봤는데 회전 시트 좋은 점, 회전 시트를 했을 때도 높이가 순정 시트 대비 높지 않다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특징이고요. 더불어 전후 이동, 좌우 이동 레바가 이렇게 한 레바로 되어 있습니다. 한 레바만 들면 시트가 전후 좌우가 된다는 점, 그리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 깔끔하죠. 별도의 레바가 없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의 회전 시트,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인증 시험 받았고요. 이렇게 순정 대비 높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측면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죠.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하죠.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은 이렇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노래방 미운사랑 실행 중이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자주 비교해달라고 했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 딱 누르면은 최소 3시간 이상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왜냐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자체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역시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내 분위기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기능이죠. 아트원에서는 자 이렇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가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집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쪽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코튼 베이지 실내 컬러의 네이비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그레이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했고 후석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불황에 나름 가성비 있다고 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후석에서 비춥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후석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반사 그리고 기아 신형 로그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당당히 글로벤 로그가 붙여서 출고되는 042-825-77 로고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요.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후석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상부 쪽 차분히 비춥니다.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블랙 원단,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캠핑등은 전기장치가 없는 차들은 이렇게 실내등과 연동이 됩니다. 실내등을 켜면은 캠핑등도 당연히 들어오죠.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더불어 추가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효과, 개방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훨씬 더합니다. 하늘 예쁘네요. 와우, 너무 더워요. 자, 그리고 아래쪽 내려갑니다. 아래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싱킹 수납함이 되어 있는데 싱킹 수납함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싱킹 수납함에는 전기장치가 빠졌네요. 이렇게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싱킹 수납 공간, 즉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팁입니다. 전기장치는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즉 일방 이사 안 한다 할 경우 이렇게 전기장치 없이 침대 시트를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펼치는 요령 앞으로 밀어줍니다. 앞으로 밀어주면은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전후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 캠핑 장비, 골프백 충분히 실을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봐야 됩니다. 왜냐? 출고 되기 전 점검 겸 자, 전동 침대 시트가 뒤로 뉘어지고 있습니다. 소리 거의 없습니다. 소리 안 나야만 되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내려오는 사이 상부의 모니터 쪽부터 설명을 할까요? 후석에서 보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의 모니터는 스마트 TV와 다른 점, 즉
전체 스피커, 차 안에 있는 스피커로 화면에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 스마트 TV와 다른 점입니다. 왜냐? 노래방 기기 연결할 때 신나야 되니까 전체 스피커로 들려야 되죠. 그리고 2열에 회전 시트 한번 더 비춰보고요. 자, 전동 침대 시트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등판이 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방석과 등판이 층이 상당히 많이 지죠. 자, 2층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버튼이 있죠. 방석을 뒤로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전히 일치하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죠. 완벽한 수평, 말로만 완벽한 수평이 아니고 실제로 완벽한 수평이 되야만이 잠자리 편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앞쪽에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는데 현재 운전석 뒤쪽에 시트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펴면 최대 175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옮겨주면 최대 1850까지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범위 내에서 침대 시트를 구현할 수가 있고 열선 시트도 역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는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2명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즉 스텔스 차박까지 할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6인승에 이렇게 실내 코튼 베이지 그리고 네이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보내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 같은 불황에 한 대의 차량으로, 즉 승용차 두 대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평소에는 승차하고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즉 캠핑카 따로 승용차 따로 살 것이 아니고 한 대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가끔 저 혼자도 이렇게 유튜브 할 수 있고요. 신PD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리고 차분히 비춰주면서 꿈꾸시는 분들, 즉 카니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가솔린 기준 최대 2개월 이내면은 원하는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 리폼까지 해서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트원은 8월 1, 2, 3, 4 여름 휴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죠.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비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덥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